별처럼 빛나는 꿈의 무대 2011 시기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플레이오프 경기 오늘 두 번째 경기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게임 스코어 1-0으로 KT 롤스터가 앞서고 있어요. 그러나 어제도 네.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KT 롤스터 입장에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KT 롤스터가 와, 사실 방금 보여줬던 모습 자체는 와, 이거 오늘 3-0 나오겠다. 이런 정도의 압도적인 힘이 보여줬지만 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죠.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분명 1-2세트 보면서 DRX의 경기력이 너무 좋은데 했지만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네. 리브 샌드박스 아직 한 경기밖에 안 졌어요. 그렇죠. 네,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세트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뭐 역전이 가능하고 네. 뭐 두 경기 내줬던 농심 레드포스도 뒤집었는데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멘탈 관리가 다전제에선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신경 써봐야겠죠. 네, 멘탈 관리. 그쵸, 네. 멘탈 관리. 제가 말을 좀 버벅여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제 저희 단톡방에 말씀하신 건 들었죠? 네. 네. 오늘도 5-0 했으면 좋겠다. 와,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두 팀의 팬픽을 만나보도록 하죠. 케이티는 분위기를 탔을 때 조금 더 끝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결국 시즈 말리기가 성공했다라는 거인 것 같거든요. 네. 자, 일단 르블랑과 루시안을 배나는 KT 롤스터.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니달리가 까다로웠다 싶어서 레드 쪽 진영에서 배내주는 모습이죠. 이번엔 진영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꼬꼬가 복날 어떻게 무사히 넘겼냐고 질문 주고 계시네요. 네. 네. 동료들이 희생 많이 됐습니다. 이걸 이렇게 받는다고. 네. 예, 대단합니다. 자, 직스벤으로 벤이 모두 마무리가 됐네요. 리신을 먼저 가져가는 KT 롤스터. 그렇죠. 최근에 리신 티어가 엄청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자우의 너프의 영향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올라프 같은 것도 오랜만에 꺼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성장력 면에서 좀 뛰어난 모습이 있고 힘싸움에서 리신에게 좀 좋다 보니까 편하게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습니다. 신드라를 계속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전 경기에서 사실 신드라가 뭔가 패배 원흉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레드 진영의 장점이라고 하면 끝까지 보고 뽑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정글 가능성도 있고요. 서폿으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EDC를 그냥 아예 빼버리면서 트런들을 서폿으로 돌리고 포킹 조합을 갖췄을 때 정말 강력한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합의 다양성이 살아있습니다. 오, 레오나를 먼저 가져가는 KT 롤스터. 보통 이제 트런들을 낀 조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사거리를 두면서 포킹을 하는 그런 조합을 많이 애용하다 보니까 네. KT는 우리가 그러면 이니시를 걸겠다 레오나를 가져간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이즈리얼 레오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거리 두면서 싸웠을 때 맞상대할 만한 카드가 분명히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이즈리얼을 선택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기둥에도 좀 면역이 있다 보니까 안전한 원거리 딜러를 선택한 느낌입니다. 사실 뭐 기둥 세웠을 때 비전이 너무 많은 게 없어요. 네. 너무 좋죠. 넘어가면 그만이거든요. 네. 이번 신드라는 원딜이 아니다. 아펠리오스를 올려줍니다. 아이스 선수가 아펠리오스를 이제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캐리어 원거리 딜러를 많이 선택하는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보여주자라는 생각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펠리오스 같은 경우엔 초반 주도권을 이용해서 이즈리얼을 조금 눌러놔야만 아펠리오스가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나오는데 그 구도를 아이스 선수가 잘 유지를 할 수 있을지도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냥 3C 바로 밴하고요. 네. 브라움까지 아예 잘라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3C 브라움까지 밴을 하고 뭘 가져가죠 이제? 서포터? 예전 너프전이었으면 탐킨치라는 말이 조금 나왔을 것 같은데 스킬 메커니즘도 조금 바뀌었고 이번 패치로 인해서 조금 너프를 당했거든요. 네. 이니시가 필요한 상황은 맞거든요. 같이 섞었을 때 쓸만한 카드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고민을 좀 더 해보자. 서포터는 조금 더 고민해보자.
트런들이 또 아직도 서포터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네. 네. 카미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블리츠 가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블리츠 뭐 가능합니다. 리브 샌드박스는 또 실제로 기용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오나는 감사요 하고서 예. 예. W 키고 기다리겠죠? 비에고 최근에 비에고가 라이너로 가기엔 정말 힘이 들기는 하지만 가기도 합니다. 정말 오. 낮은 가능성으로요. 오리아나 비에고 갈리오로 마무리를 짓네요. 자 이렇게 되면 리브 샌드박스도 전반적으로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일단 두 팀의 뱀픽의 특성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을 짚어주신다면요. 네. 아무래도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카밀과 아필리오스라는 성장형 캐릭터들을 두 가지를 꼽다 보니까 정글이 굉장히 바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바텀 쪽에서는 아이스 선수가 기존의 스타일도 좀 버텨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네. 좀 사려주고 위쪽을 키워주는 중심으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아요. 카밀이 성장했을 때 갈리오 돕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굉장히 더 높은 포텐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자 과연 그 포텐으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또 반대 입장도 있을 것 같아요. 미드 네. 구도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사실 오리아나 신드라 어찌 보면 정통 메이지의 구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구도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쪽이 많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빅나 선수와 톨렌드 선수의 그런 약간 미드에서 자존심 싸움도 재밌어 보이네요. 자 일단은 비에고가 정글로 가고 리신이 탑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카밀과의 구도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라인 푸시한 능력에서는 리신이 초반 단계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코어템이 하나 뜨는 시점부터는 카밀이 그때부터 딜관 자체가 워낙에 스킬 구성이 좋다 보니까 리신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탑 쪽에서는 리브 샌드박스가 초반에 살짝 사려주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미드 쪽에서는 신드라가 오리아나 상대로 초반 푸시가 좋다 보니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1라운드의 두 번째 매치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지 KT가 훌쩍 도망갈 수 있을지 경기 속에서 확인하시죠. 우리은행과 함께합니다. 2021 LCK 챌린저스 리그 썸머스플릿 경기 플레이오프 두 번째 매치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저는 저 산의 노을이 매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는 되게 푸르렀다가 언제는 좀 석양이 지는 모습도 있고 네. 저희 이제 옵저버들이 네. 야심차게 준비했던 물가에서 시작해서 훑어서 우리은행 깃발 사이로 올라오는 그 앵글을 많은 분들이 또 칭찬을 해주셔서 우리 킹갓 옵저버 팀들이 매우 흡족해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다 네.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다면 네, 아이템 창을 한번 바꿨다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바꿨네요. 바로 왔어요. 네. 네. 바로. 뭐 미니언도 안 먹었는데 돈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는 분들끼리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런드 상대로는 정글 리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신이 탑으로 간 이유가 카밀 같은 경우에는 6레벨 이후에 궁극기를 통한 약간 강제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비고는 어쨌든 라인 클리어를 하기 위해 근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리신은 약간 조금 더 자유롭다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카밀 상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오, 초반 들기는 되게 좋았습니다. 신드라가요. 리신이 역시나 이 스킬 먼저 찍으면서 라인을 이렇게 우겨 넣고 있죠. 회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바텀 쪽에서는 상성이 아펠리오스 갈리오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레벨 단계에서 아펠리오스가 푸시력이 좀 없다 보니까 네. 라인을 좀 받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한 4렙쯤 되면은 슬슬 밀어넣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선수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롱소드를 시작을 했죠. 물론 다 갈 수 있지만 또 뭐 탑이다, 정글이다, 미드도 간다 막 얘기했던 리신이 네. 최근에는 사실 정글로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라이너로서의 카밀을 상대하는 그리고
사이드운영이나 뭐 일반적인 탑과는 좀 역할이 다를 것도 같아서요. 이번 패치에 사실 리신의 방어가 한 번 더 너프가 되면서 이제 라인으로 쓰긴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카미의 상대로 내가 안 죽으면 된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탑 쪽에서 카미의 상대로 약간 모데카이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 쪽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나는 그것만 안 당하면 된다. 그리고 픽밴적으로도 이득을 보는 그런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네. 모데카이저 느낌 하니까 확 와닿네요. 네. 저는 갑자기 든든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회복력이 낮긴 하지만 어쨌든 푸시력이 좋다 보니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있을 거고. 오! 이거 한 번만 더 맞으면 시즈 들어갈 각인데요? 그렇죠. 이거 라인 넣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 대충 기둥만 잡아 전멸 빠집니다. 기둥 올리고 잘 써야 돼요. 전멸 깨물기 파브를 뽑아내는데 성공하는 리브 샌드박스. 미드 신드라가 주도권을 잡자마자 미드 쪽에서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빅라 선수 입장에서도 너무 패기를 많이 부린 게 사실 순간이동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딜교환을 하다가 실패했으면 집을 가도 되거든요. 네. 아 네. 조금 뭐 아쉬운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앞서 제가 이제 양궁의 비율을 한 뭐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네. 미드에서는 피구 대결이다. 아 아니다. 이건 배구 대결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톨레드가 기둥을 세우자 네. 락킹이라고 아~ 네. 외쳐주시네요. 네. 또 여자 배우가 또 엄청 뭐 이슈가 됐어요. 좀 많이 재밌었죠? 그렇죠. 네. 저도 보면서 응원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런들이 라인 갱킹을 오면서 지금 이거 잡은 거 같아요. 레오나 필킬이죠? 와. 와 레오나 잡고 좋은데요? 지금 연속해서 CG가 유효한 움직임이 나와주고 하이브리드 아이스가 예. 데미지를 끝까지 넣어준 것도 너무 좋은 게 이게 타워 안에서 버티려고 하면 다이브까지 또 이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니언 먹는데 이즈리얼이 애를 좀 먹을 겁니다. 뭐 확실히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력은 시즈 선수로부터 나오거든요. 예. 이번 경기 진짜 갱킹을 통해서 게임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트런들이 갱킹이 좋은 정글러로 이렇게 분류를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계속 유효타를 날리고 있네요. 이거는 기둥과 전멸의 심리 싸움이 필요했었죠. 하지만 전멸을 먼저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뭐 전멸을 기둥 넘는데 써야 된다. 예. 라고 시간을 최대한 벌다가 그냥 죽고 나니까 반응해야 되겠다. 뭐 이런 뒤늦게 후회도 오는데요. 솔랭에서 그렇게 해서 죽으면 전멸 핑이 막 찍히거든요. 아,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트럼들이 열심히 갱킹을 하는 동안 보니 선수는 파밍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전령 쪽에서 보니 선수가 조금 압박을 해주는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KT는. 이것도 사실 리신이 순간적으로 6레벨을 찍어서 카미를 반대편으로 차는 거 아니면은 성공시키기 어려운 갱킹 각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만 쓰다가 지금 비우고 갔죠. 첫 번째 경기랑은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라인전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모든 라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특히 지금 CG의 움직임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뭐 갱킹력이 좋은 게 트런들 갱킹을 득을 보려고 쓰는 게 아닌데 네. 두 번이나 유효타가 나오다 보니까 그 주도권으로 드래곤 생기고 예. 순차적으로 정글만 놓고 본다면 지금 완벽하게 경기가 술술 풀려나가고 있는 그림이죠. 그렇죠. 트런들이 유효타 갱킹 두 번 근데 심지어 미드는 약간 억지로 했다라기보다 그냥 들리면서 한 느낌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이득이 나왔습니다. 또 말씀해주신 말에 너무 큰 공감을 하는 게 정글이 도와서 킬을 만들어낸 느낌보다도 정글이 그냥 들러서 먹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정글의 개입 없이도 라인전을 이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텀 쪽에서도 이렇게 라인을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 참 이거 성공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갈리오 대 레오나 구도에서 갈리오가 레오나를 물고 시작했을 때 의외로 지는 경향이 나오거든요. 갈리오가 약간 좀 튼튼한 척하지만 얘도 약간 몰몸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프로보 선수도 약간 플레이를 이거 대포 놓치나 했어요. 갈리오의 그 패시브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딜이 들어가서 갈리오 서포트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타곤산 먹으려다가 괜히 옆에 거 같이 쳐지거든요. 맞아요. 역시 사천자. 네. 보통 타곤산 먹으려다가 옆에 거도 막 자기가 일부러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실수인 척 하면서. 먹는 애들로 바로 서포터를 비하하는 고추진 원딜에 네. 좀 너무하네요. 애들이라뇨. 공격적인 멘트. 아니 근데 네. 방금도 원딜이 뭐 대포 놓칠 수도 있지 그걸 딱 칼같이
와, 굉장히 예술이었어요. 서포터 입장에서 원거리 딜러를 대변한 거예요. 아하, 예. 그렇죠. 저희가 뭔가 하나 놓치면 전부 다 미음 피읍을 채팅에 많이들 올려주시는데 네. 저희도 보여요, 여러분. 네. 저희도 미음 피읍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챌린저스 리그를 처음 가족이 돼주신 분들은 또 유럽 축구 2부 리그를 왜 보는지 알겠다. 아~ 매력이 있네. 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B급 감성 아름답다. 뭐 이런 칭찬도 해주시는데요. 아, 가끔 C급 감성도 있습니다. 집 전화도 인터넷도 KT! 이상입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확실히 정글 쪽에서 실 차이가 나고 있고 정글! 이거는 전령을 앞두고 지금 서로 신경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 톨렌 선수 순간이동 있어요. 맞습니다. 충격파가 빠졌지만은 순간이동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결국 이전에 빅나스는 죽었기 때문에 순간이동으로 합류하고 한번 아껴놨던 게 네. 이럴 때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아이템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왔기 때문에요. KT 입장에선 싸울 만한 근거는 정글러의 아이템 차이? 어쨌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빼야 돼요! 이겼어요! 가갈! 들어가면서! 전령 뺏기는 걸로 안 끝나죠! 네. 갈면 떨어지면서! 오, 이거. 와! 그럼 월급포가 잘 들어갔죠? 지금. 와! 이거 대참사할 뻔! 이것도 참사지만 네! 대참사할 뻔했죠! 와! 어? 바텀 어떡하죠? 바텀도 지금 예 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KT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되는 한타 상황이었었는데 신드라가 조금 늦게 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는 걸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연비자의 연비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이즈리얼 비상입니다. 네. 순간적으로 오리아나랑 지금 본대가 갈렸었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가 과감했던 플레이가 정말 좋았고요. 와 그리고 크로브 선수가 갈리오의 그 돌진을 반대편으로 써주면서 이즈리얼을 살짝 앞으로 땡긴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충격파워 정조준을 쓰면서 신드라의 집으로 보냈잖아요. 주요 궁극기가 두 개 없는 상황에서 전령 전투를 한 거였어요. 네. 이길 확률이 굉장히 적었었죠, KT. 톨렌트 선수의 신드라가 3-0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라인 푸시 빨리 해놓고 상대 정글 찾아다니면서 트런드 이용해서 뭐 바텀 영향 끼칠 수 있고요, 탑도 끼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졌죠? 그렇죠. 신드라가 주도권을 가지게 됐을 때는 또 트런들의 성장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리고 미드를 상대를 압박을 해두고 아래쪽 바텀 쪽으로 움직이면서 전령까지 풀어주는 플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리브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챙겨갈 부분이 많아 보여요. 네. KT는 최대한 틀어 막아야 돼요. 아직까지 이즈리얼이 어느 정도 강한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리브 샌드박스의 공세를 조금 더 받아치면서 시간을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기둥 펼쳐주면서 이런 거 전멸 적군하에 네. 미드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봤습니다만 상황 여기까지. 자 킬스코어 4-0 리브 샌드박스가 경기 시작부터 유효한 갱킹으로 재미를 보더니 자 전령 싸움에서 자, 이 키를 추가했고 이 전령을 활용하면서 기세를 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다 할 뭐 경기가 기울어 네. 가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렇죠. 막 엄청 정말 복구도 안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비에고와 오리아나 이즈리얼이기 때문에 후반 한타력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KT는 상대방이 전령을 쓰는 타이밍일 때 그걸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브 샌드박스는 가장 쉬운 게 미드 쪽에 지금 뚜벅이 오리아나가 계속 선을 넘고 있거든요. 이거 기둥으로 방해해주면서 전멸 한번 빼주고 하늘도 뒤쪽에 있어요? 예예예! 이게 빛나! 지금 선을! 와 충격파로 잘! 와. 와. 충격파를 너무 잘 써서 살았어요. 그렇죠. 진짜 위험할 뻔했는데 네. 모아놓고 스스로 구했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 그대로 오리아나가 조금 생존기가 없는 미드라이너인데 과감하게 앞에서 밀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응징이 제대로 들어갔죠. 이러면서 신드라는 다음 턴에 또 전멸이 오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것과 트런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바텀 쪽에 다이브 이용해주면서 타워 철거 이런 식으로 리브 샌드박스는 스노우볼을 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령에 이어 드래곤까지 가져가면서 드래곤 2스택을 쌓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지금까지 경기 운영 아주 촘촘하고 네. 빈틈없이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그렇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조합의 강점이 사라지는 조합도 아니고요. 네. 아펠리우스 이즈리얼 구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즈리얼이 팔이 길다라는 장점이 있지만은 아펠리우스가 그 한타 때 데미지 딜량 뽑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리브 샌드박스 이대로 시간이 흘러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갔을 때 또 아펠리우스도 상대가 아무리 이즈리얼도 후반 중요해 뭐 힘 잘 쓸 수 있어 나도 있다 우리도 있다 하이브리드 그렇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선수의 이즈리얼이 잘 때려놓고 상대방을 툭툭 건드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아펠리우스를 제압할 수 있고 아펠리우스 입장에서는 맞기 전에 그냥 앞으로 붙어버리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거리 싸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령을 쓰면서 탑 쪽을 키워주는 모습이죠 그래도 보니 선수가 딱 좋은 타이밍에 와있습니다 이거는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 전령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서는 북한 채굴이 사실 전부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라고 있는 건 결국에 카밀이 어쨌든 1대1 라인전을 이기게 되면 운영에서 보여줄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러한 스노우볼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유리한 라인에 오히려 더 리브 샌드박스가 전령을 쓰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규베 선수를 키워주네요 규베 선수 이 카밀도 어쨌든 성장을 잘했을 때 사이드에서 보여주는 그런 강력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이런 거를 무기로 조금 더 넣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여요 카밀 자체가 뭔가 불리할 때 이 상황을 막 뒤집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유리할 때 사이드 운영하면서 이거 안 막아? 안 막으면 다 밀 거야 막 협박하면서 상대의 이 포지션을 흔드는 느낌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유리할 때 그거를 더 굳혀버리는 모습을 정말 잘하죠 그리고 이런 것도 지금 빛나 선수가 트런들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랩을 전멸 최소한 두 개 다 그렇죠? 빠지고 살 수 있나요 KT 지금? 진짜 신드라까지 넘어오거든요 이거 이단뛰기를 해도 안 돼요 그래도? 해리도 넘어오려고 철갑궁 저는 트런들이 있는데 아까부터 KT의 라이너들이 중반 이상을 너무 많이 넘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신지 선수가 제대로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경기 시간 15분이 넘었는데 KT는 아직 마수거리 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미드 바텀 주도권이 있었다 보니까 아래 각각 시야를 정말 잘 잡아뒀었거든요 네. 그런데 KT가 라인에서 반을 넘어서 라인 클리어를 하려고 시도하자마자 응징을 해주는 모습 리브 샌드박스 정말 좋았습니다 KT는 어느 정도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플레이는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버텨야 맞습니다. 되는 입장에서 그리고 저는 프로브 선수에 대한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레오나가 발빠르게 움직일 때는 와드로 다 발각시켜가지고 KT의 턴이 유효타가 안 들어가게 만들어주고 네. 본인은 시야를 피해가지고 상대방 뒤를 잡아버리니까 엄청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 시야 플레이 덕분에요 결국 KT가 탐리신이라는 픽을 어쨌든 등장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그 픽의 의미가 안 나오고 있어요 한타 때도 카밀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합류전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캐스 선수가 뭔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리신을 한 이유를요 이거 갈리오기 때문에 빠지는 한타보다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리브 샌드박스 뭉치면 충격판 맞습니다 자 한번 걸어보는데 뒤쪽으로 톨랜드를 빼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빅나가 위험하고요 오리아나가 아래쪽 바로 죽었어요 오리아나 먼저 컷 빌모가 들어가긴 했지만 10장 파괴자로 마무리를 못했고요 그래도 이즈리얼이 전령을 챙기긴 했습니다 네. 눈은 못 먹었지만요 눈은 못 먹지만 이거는 기둥? 전령을 챙겼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기둥! 기둥! 보니 아 갈리오! 갈리오! 보니까지 일방적인 득점에 성공한 리브 샌드박스 이건 근데 저거나에 잘 써야 돼요 마스코리 킬 한 방인데? 그래요? 둘 다 신라 같은 체력으로 와 네. 서로 약간 무림고수들처럼 싸웠죠? 네 서로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내준다 나도 보내준다 여기서 캐슬 선수가 리신으로 신드라를 차긴 했지만은 호응이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빌라가 노출이 됐고 오리아나가 죽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서로 갈리는 구도에서 리브 샌드박스는 잡아내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즈 선수가 전멸로 보니 선수의 궁극기를 잘 피하다 보니까 전투가 더 이루어질 수 없었죠 KT 저는 카밀이 죽는 걸 봤거든요 네 어쩔 수 없네요 네 자 그래도 KT도 첫 킬에 성공을 했고요 네. 자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선 훨씬 더 경기가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쨌든... KT 입장에서 다행인 건 진짜 저 전령을 이즈리얼이 어쨌든 막타를 쳤다 네. 저게 상대한테 넘어갔으면 사실 미드 1차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거 용 챙겨가는 거 좋아요 KT 살아나갈 수만 있으면 좋아요 진입 각이 항상 좋아요 리브 샌드박스
스타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데미지 아 달렸죠. 빠지자와 딜집 좀 잘해야 됩니다. 아 근데 비에그 죽었어. 한타 끝났어요. 빠지자와 지금 못 빠지니 갈려서 충격파. 이거는 살아가는 충격파죠 결국. 오 아이스? 혹시 월광포가 될까? 와 아 여기까지 KT가 좋은 타이밍에 용을 한번 끊어갔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게임을 주도하고 있었지만 상대한테 용을 뺏긴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3룡까지 주면요 킬 줄줄 줬죠. 네 3룡 주죠. 바론 햇바론 나오면 바로 먹고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또 전투를 유도할 때 피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드래곤을 잘 끊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KT 입장에서도 그로 인해서 내주는 것들이 있는 게 스펠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다음 턴에 트런들 기둥에 갇혀버리게 되면은 무조건 죽거든요.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이번 드래곤을 내준 거는 좀 아쉽긴 하겠지만 계속 전투 유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교전을 계속 리브 샌드박스가 시도를 해야 되고 이즈리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드라인 푸시를 할 때 광역 스킬로 푸시라는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리브 샌드박스가 사이드라인 주도권을 통해서 미드로 뭉쳐서 미드 1차를 깨는 게 우선인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주도권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긴 했지만은 두 번째 전령도 못 가져갔고 세 번째 용도 뺏긴 느낌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리브 샌드박스가 아직까지 유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골드가 한 뭐 4천 골드가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네. 뭐 요 정도 골드 차이 10분대에 4천 골드는 사실 제법 무거운 거거든요. 10분대에 네. 4천 골드. 근데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은 요 정도는 네. 화장실만 갔다 오면 뒤집어진다 라는 세팅으로 우리 네. KT 롤스터 팬 여러분 화장실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영차 지금 이번에 그 화장실 대상이 네. 바뀌었네요. 재밌는 밈이 돼버렸어요. 네. KT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지금 먼저 하려는 움직임이 살짝 보였죠.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버티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 조합이지만 상대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액션을 보여줘야 상대가 약간 얘네 조금 액션을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KT 그런 모습 좋습니다. 맞습니다.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미드 쪽을 밀어놓고 다른 라인으로 그냥 뭉쳐서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대처하러 이렇게 길목을 타고 오는 동안에 뭐 최단 거리를 오려고 하면은 길을 막아버리면서 전투를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싸워가지고 지금 오리아나 자체가 딜이 많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을 리브 샌드박스가 완승을 거둘 것 같거든요. 자 미드 쪽으로 한번 거쳐보고 있고요.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론도 언제든지 가면서 꼬시는 플레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론을 칠 수도 있는데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그 중압감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있다 보니까 바론을 쳤을 때 상대한테 오히려 기회가 주는 플레이가 될 수 있어서 그쵸? 안전하게 용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 번째 용이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챙겨놨었더라면 네. 이거는 KT가 먼저 시도를 하는 거죠. KT의 작전? 봐주는 것 같긴 한데 이게 CC 터지면 신드라도 못 건드려요. 잡았어요. 이거 됐어요. 너무 좋았죠? 적구나에 와 기절시켜놓고 킬까지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전멸 활용하면서 달아나는 시즈. 그래도 KT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반격의 킬이 나왔습니다. 와 진짜 그 전멸이 실쿨이었거든요 신드라가. 예. 그거를 KT가 바로 잡아주는 모습. 그렇죠. 확실히 지고 있지만은 계속 그 우리 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KT. 맞습니다. 다만 초반부터 상당히 고난받았던 바텀이 네. 아 이즈리얼이 성장이 언제쯤 이루어질지가 또 KT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즈리얼 입장에서도 계속 다행인 거는 사실 미드 1차가 계속 지켜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즈리얼의 장점이라고 하면 미드 쪽에서 서서 계속 멀리서 원거리로 클리어한다는 게 장점이 있는데 네. 리브 샌드박스가 사실 이즈리얼 어느 정도 성장이 말렸었잖아요. 근데 저 미드 1차를 응징을 못한 게 조금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KT는 이번 드래곤이 조금 고민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힘의 차이는 확실히 아이템에서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투하기가 두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드를 한번 더 노려볼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상대방이 어쨌든 사이드를 나가는 신드라와 카밀이 정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드라 쪽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뭉쳐서 싸울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길 것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들어가면은 그 순간 다 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치고 들어갔다가 빠지는 전투를 해야 됩니다. 카밀 뒤쪽? 카밀 뒤쪽으로 카밀? 옵니다. 전혀 몰라요! 극점 들어갔고요. 카밀 살려! 근데 하필! 근데 같이 연계가 안 됐어요! 연계가 안 됐어요! 힘이 좋아요 KT가! 자 지금 따로
하나로 딜이 집중이 되면서 KT가 이 싸움에서 이득을 받죠. 분위기가 기묘해집니다, 여러분. 그럼 바론 가야죠. 그렇죠. 바론? 네. 상대 정글 없고 카밀 없다? 이거는 가야 되거든요. 와. 아니 저는 카밀이 들어오는 위치가 너무 기가 막혔고 앞에서 흑점 폭발을 썼기 때문에 뒤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 역습이 잘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갈리오가 궁을 못 썼습니다. 자, 그 사이에 리브 샌드박스도 드래곤 챙겨주는 거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3용 스택 쌓고 네. KT는 바론을 가져가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용 스택을 쌓긴 했지만 상대가 바론을 가져갔어서 네. 아, 그래서 그 세 번째 용이 진짜 아직까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요. 그게 아니었으면 4용이었는데. 맞아요. 아, 그리고 KT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건 드래곤 스택이고 골드를 많이 지고 있었는데 1차 타워를 다 밀어내면서 돈을 확 땡길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턴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멸도 다 살아있어가지고 이거 공격적으로 무조건 해야 돼요. 24분을 했는데 승부는 원점 내지는 KT가 지금 바로 파워플레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네. 조금 더 앞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KT가 이렇게 골드가 비슷해지면은 오리아나 이즈리얼을 통한 사거리 싸움이 또 유리해지다 보니까 KT 롤스 입장에서는 이제 조합의 강점이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리신이 오리아나 이즈리얼을 카메 상대로 지키면서 지키는 플레이를 하면은 KT 입장에서 강함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포지션은 리신이 탑을 가고 비에고가 정글 역할을 하지만 사실 비에고가 딜러고 리신이 약간 수비수 이런 느낌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트런들 입장에서는 아군들을 좀 많이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CS가 많이 뒤처지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신성한 파괴자라는 딜템 형식으로 갔기 때문에 탱킹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앞에 나설 만한 인물들이 지금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많이 없어요. 자, 바텀 쪽으로 리브 샌드박스도 힘을 집중하면서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지만 위로 아래로 주도권은 이미 KT에게 있습니다. 바론 파워플레이는 어느덧 2300골드, 2500골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텀 웨이브를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모습, 이거 바텀 2차까지 가져갈 것처럼 보이죠. 이러면서 어쨌든 바텀을 리신이 툭툭 건드리면 밀 수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얘네 허술하게 있으면 흑점 한번 날려보자. 그렇죠. 이 각도 볼 수 있습니다, KT. 아, 지금 골드가 드디어 뒤집어졌다고, KT가 역전을 했다고, 우리 눈턴 PD가 이 말을 꼭 하라고 네. 골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리브 샌드박스가 유리한 게임이 맞았습니다. 흑점 폭발! 그리고 한 칸 더 안 갔어요, 레오나가. 저 이게 포탈이... 월광파 잘 들었어요? 월광파 대박! 월광파 대박! 빛나 충격파 못 썼거든요? 그렇죠! 와. 이것도! 너 잠시만요! 네. 지켜줘야 할 리신의 포지션이 멀었고 리브 샌드박스가 과감하게 상대가 먼저 걸은 걸 받아쳤습니다. 네. 그 안에 아이서스의 월광파워가 상대의 발을 딱 묶은 게 너무 컸었죠? 골드그래프 언급하자마자 리브 샌드박스가 다시 재역전을 준비하는데요. 미드 1차 타워로 순식간에 얻어내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이렇게 되면은 다시 경기가 원점으로 온 느낌이 들죠.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2분 후에 네 번째 용을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야, 서로 강점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글 쪽에서의 비에고의 성장 때문에 한 명 죽기 시작하면은 KT가 한타를 휩쓸 수 있는 강점.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신드라와 아펠리오스가 하나도 둘 다 성장을 잘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 명이라도 프리딜이 나오면 상대방 다 터트려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도 잡는 싸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역할로서는 리신과 레오나 그리고 카밀과 갈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글로벌 골드 400골드, 300골드 지금 이 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거의 지금 100골드 차이, 순식간에 동점이죠, 골드가. 네. 그렇죠. 그러나 드래곤 스택을 새 쌓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거든요. 맞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파이팅, 오리아나 이즈리얼을 통해서 안 물리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리브 샌드박스는 어쨌든 조합 자체가 물어야 돼요. 서로 그 강점이 다르기 때문에 골드 차이도 안 나고 어떻게 준비를 하냐, 어떻게 싸우냐에 따라 그 승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방금은 KT가 어쨌든 거리를 두면서 싸워야 되는데 먼저 물로 들어가다 보니까 딜러들이 노출이 됐었던 게 정말 컸습니다. 그렇죠. 자, 녹턴 PD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채 많은 분들이 녹턴 PD 해명을 강요하고 계신 지금 녹턴 PD의 부두술에 대한 원망이 채팅창을 뒤덮고 있고요. 예. 자, 어떤 답변이 오는 대로 여러분께 네.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손톱만 물어뜯고 있다. 아, 굉장히 긴장한 상태다라는 네. 우리 작가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카밀 입장에서는 탑사이드를 좀 라인을 밀어놓다 보니까 리신을 빼놓은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야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 시야를 통해서 보고 있고 카밀! 이거 우리가 잡아야 돼요! 카밀! 큐베가! 일단 큐베가 이즈리얼한테 한 번! 이즈리얼한테 나요! 와! 박스 됩니까? 그러면서 초시계까지 그리고 기둥 돌면은 그래도 당구? 오. 이것도 똑같이 KT가 어쨌든 리신이 포지션을 팀원들을 지켜야 되는데 네. 카밀보다 늦었어요. 맞습니다. 아, 여기서 이즈가 한 턴만 버텼으면 네. 비전 이동이 한 번만 더 뛰었으면 갈리오 궁극기 끝자락에 오리아나가 살짝 띄워지면서 충격파 타이밍이 한끗 엇나갔었던 걸로 보였거든요. 네. 그게 진짜 컸네요. 이렇게 해서 리브 샌드박스가 4회호를 쌓고 역전은 무슨 역전! 와. 우리가 이렇게 센데! 라고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아나가 들어오면 충격파를 받아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오리아나를 무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또 오리아나를 마무리해주는 장면도 있었고요. 네. 리드부 샌드박스의 공격성이 2세트에선 진짜 엄청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과감한 플레이, 그러니까 사실 애매하게 그냥 상대랑 대치를 하는 상황이 나왔으면은 KT의 조합 강점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규베 선수가 이거 상대가 리신이 지켜야 되는데 리신이 없네? 그럼 내가 들어갔을 때 막아줄 수 없는 챔피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팀적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플레이가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아군들이 다들 힘을 모아가지고 약간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깊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 샌드박스가요. 자, 리브 샌드박스가 이 승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챌린저 3그만의 이 흔들리는 승부. 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거 바론 쪽에 시야 없는데 무작정 걸어갔다가 충격파 뭐 4명 맞는 거 아니면은 쉽지 않거든요? 오시는 거죠 지금 리신이 레오나가? 아래쪽이라서 살짝 움직여봤는데 오리아나의 저항이 거셌고요. 사용의 힘이 있기 때문에 리브 샌드박스도 뭐 정면 승부 우리 자신이 있다거든요. 네. 지금 네. 실제로도 맞으면 다 터질 기세라서 네. 이거는 무조건 끊는 한타를 KT는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또 규베가 봤어요. 네. 이게 규베가 이런 플레이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규베가 또 이거 미드 쪽으로 가면서 이즈리얼 볼 수 있는 각 나오거든요. 아! 규베가 갔어요! 받으겠어! 발패패고! 시야! 선멸로 쫓고! 이즈리얼 쪽으로! KT가 받은 미신이 있었어요? 근데 아! 정말 맞았어요! 이즈리얼! 리브 샌드박스! 적군화의 대박! 하이브리드를 끊었고 적군화에는 대박이 나고 이 한타의 승리를 전체 승리까지 이어갈 준비를 합니다. 가자 어디로? 바론으로! 바론 가야죠! 아니 규베 선수의 이 이니시 역할이 진짜 빛을 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번 템포가 끊긴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팀의 유일한 인식거리는 그냥 카간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은 네. 카밀이 진입하는 그 각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는데 완벽해요. 완벽했어요. 네. 아니 근데 하이브리드의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피했는데 네. 비전 쓰고 넘어왔더니 또 갈리오 떨어지고 누가 이즈리얼이라고 비전 이동을 뭐 3초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리신이 지켜줄 수 있는 상황도 있었고 근데 갈리오 공격기에 한 번 뜨면서 갈리오가 등장한 게 네. 진짜 컸네요. 그리고 잡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모든 CC가 다 둘 셋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대처가 아예 안 되는 모습이었고 체력 적지만 맞출 수 있는 자신감 때문에 컨트롤 싸움하는 거 보세요, 큐베. 그렇죠. 끝까지. 너무 좋은데요, 컨디션이, 큐베. 지금 리브 샌드박스는 거의 이즈리얼 바라기예요. 네. 모두가 이즈리얼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오리아나가 어느 정도 성장이 잘 돼 있었으면은 이즈리얼이 잡히는 과정에서 빅나 선수가 역할을 해줄 수 있었는데 네. 이번 경기는 사실 오리아나가 라인전부터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딜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에고도 사실 팀원들이 어느 정도 판을 깔아줬을 때 마무리를 하면서 빛이 나는 챔피언인데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KT가 상대적으로 한타 때 이즈리얼이 죽으니까 딜이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규베가 다시 한번 미드 쪽을 압박해주는 모습도 너무 좋고요. 사실 한쪽만 막으라고 하면은 오리아나와 이즈리얼이 있기 때문에 수비가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다 보니까 규베가 그냥 맞으면서 타워 밀고 다음 턴에는
돌아가가지고 상대 뒤를 또 노릴 수 있어요. 이게 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자, 킬스코어가 지금 미드 원딜이 0-4-3이다. 아, 이거 매우 힘들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역번호 얘기 말씀하시는데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인가요? 네. 0-4-3 확실한 건 대전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충청도가 0-4-3을 쓰더라고요. 역시 충북 제천의 아들. 저 0-5-3은 이제 경산. 경산. 역시 경산의 아들. 경북인가요? 경북? 예. 네. 제가 경산 살 때 0-5-3 썼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경북 경산시. 네. 오. 이제 대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러네요. 네. 어우, 야, 방금 접근할 각이 좀 잘 나왔었는데 위험할 뻔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카멜이 또 미드 쪽에서 사이드 압박을 해주면은 계속 자연스럽게 리브 샌드박스가 압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리신이 억제력을 있는 순간에 들어가요. 자, 일단 뒤로 물르면서 이곳은 우리가 최후의 항전을 할 곳이 아니다. 일단 캐릭도 잘 뺐고. 자, 바텀 2차 타워를 얻어내면서 바론 파워플레이를 순식간에 4200골드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리브 샌드박스.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이게 신드라와 암페리노스처럼 약간 뚜벅이형 궁궐이 들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똘똘 뭉쳐가지고 한점한점 잘 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속도감이 확 나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취해야 될 것을 다 챙기고 있어요. 그렇죠. KT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장로용이 나왔잖아요. 네. 이거 먹으면 이길 수 있어요. 상대가 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스틸을 하는 네. 그런 그림을 조금 더 꿈꿔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과감한 판단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KT 이대로라면 계속 끌려다닐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승부수를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 주면 그 순간 경기는 그냥 폭발이거든요. 자, KT에게도 네.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이게 애매하게 치다 안 치면은 카밀이 그대로 억지게 밀 수 있거든요. 이렇게 KT 쳐야죠. 과감하게 가야 돼요. KT가 쳐야죠. 그렇죠. 이미 선택한 이상 계속 쳐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마지막 기회를 카밀 멀어요. 아, 이거 됩니까? 이건 장로다. 장로 일단 먹고 앞으로 장로 내려요. 아니 왜 치다가 갑자기 타겟 변환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택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KT 그렇죠. 차라리 네 차라리 아 달려 댄스 추는데요. 끝났죠. 그렇죠. 철거왕 아펠리오스가 퍽퍽입니다. 퍽퍽 장로 레오나. 장로 레오나. 이게 아 레오나가 딜이 없어서 4-1 가능. 흑점 폭발 4-1 가능. 불가능요. 자, 넥서스 두드리면서 GG! 리브 샌드박스 절대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게임 스코어 1-1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네, 리브 샌드박스가 확실히 라인전에서 그 약점을 극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운영법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규베 선수의 카밀 플레이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상대방 시야에 계속 숨어 다니면서 뒤쪽 각을 무는 게 사실 해야 되는 플레이지만 정말 어렵거든요. 단 한 번의 오차도 나오지 않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애매한 이니시가 될 수 있는 조합이었는데 그거를 뚫어주는 게 카밀 갈리오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규베 선수가 진짜 창의적, 적극적인 플레이로 게임을 이끌어줬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시작부터 어떻게 네. 이렇게 풀어냈는지. 그렇죠. 시작은 트런들에서 이렇게 킬로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카갈, 아펠, 신드라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의 리브 샌드박스의 공격성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KT가 바론을 챙겨가는 좋은 모습은 나왔었지만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격성을 띄다가 상대한테 각을 주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 후부터 규베 선수가 몰아붙이는 이 카밀 플레이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원딜 이렇게 해서 게임 할 수 있나요? 못하거든요. 아, 심지어 생존기 좋다라고 하는 이지리얼이거든요. 네. 근데 카밀이 이렇게 묶어놓고 때리면 어떡하나요? 그렇죠. 물 때마다 잡는 것도 참 대단했었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거 정말 잘 피했는데. 그렇죠. 심지어 리신이 근처에 있어서 한번 붐으로 찾았지만은 갈리오가 또 엎혀지면서 네. 와. 리브 샌드박스가 조합 컨셉을 생각했던 거를 정말 잘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KT가 리신으로 탑 카밀을 막아보려고 픽밴을 짜왔지만은 카밀에서 더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레오나의 생각은 신드라가 딜러드를 칠까봐 묶어두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EDC 순단으로 생각을 하고 타겟을 전환해서 장로 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죠. 그러면서 전멸당했습니다. 아, 이걸 조금 더 조심스럽게 먹었더라면. 네. 장로가 필요한 건 맞아요. 해야 되는 시도를 한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체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KT 입장에서는 해야 할 플레이를 했지만은 그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네. 샌드박스는 상대의 그 노림수를 잘 받아쳐냈습니다. 그래프 오묘하죠. 이런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끌려가서 끝나나 했더니 역전 한번 잠깐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난하게 지는 게. 오, 독특하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확실히 리브 샌드박스와 KT, KT와 리브 샌드박스의 경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 두 팀 그야말로 기다리던 플레이오프 그만큼 멋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POG는요? 규베 선수, 아, 앞서 앞 경기에 조금 아쉬운 그림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두 번째 경기 카밀 캐리, 우리 명품 해설들이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카밀이 그 조합에서 특색을 살려주는 게 중요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전력 먹인 거 있잖아요. 사실 아깝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카밀이 이렇게 플레이해주면 저는 두 번, 세 번 써줄래요? 네. 그렇죠. 탑에만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규베 선수가 카밀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시즌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프롬에서도 승리를 통해서 카밀 3승 0패입니다. 자, 규베 선수 5킬 2데스 6어시스트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만 이것보다도 이지리얼 전남 마크맨의 네. 역할을 해준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득을 보기 시작한 것도 카밀의 궁극기로 시작이었죠. 상대가 맞습니다. 충격파가 없었고 정조준 이격이 없었다 보니까 과감하게 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월광 코어가 너무 잘 들어가다 보니까 한타를 아예 할 생각조차 못했었고요. 그리고 신드라가 드리블을 하는 동안 우측은 폭발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존 여부에 따라 다시 한번 리브 샌드박스가 크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KT가 바론을 챙기고 운영을 하는 진짜 과정에서 진짜 승계 잡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리신이 지켜주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 리신이 바텀 쪽에 있다가 미드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또 갈리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주변에 붙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오리아나가 살짝 뜨는 바람에 충격파로 제대로 된 대처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프로브 선수를 좀 주고 싶었어요. 속으로. 네. 갈리오가 맞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예. 와, 너무 훌륭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니시가 필요했던 서포터가 조금 필요했었는데 그게 카밀이랑 같이 섞여있다 보니까 네. 그 모든 조건을 완수했었던 리브 샌드박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만장일치 규베 선수에게 투표가 속으로 네. 찍어놓고 한 자락 하는 거 아니야? 뭐 얘기를 하셨는데 만장일치예요. 저야 야, 이거 뭐 하나 나왔으면 무조건 뒤집어 쓰는 각오로 지금 네. 명성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 분위기를 읽으시는 게 너무 웃기네요. 어떻게 보시고? 네. 아, 리브 샌드박스 첫 경기 내줬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치였습니다. 그렇죠. 초반부터 진짜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1세트에서 진 게 아닌 것처럼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세트도 진짜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의 기가 한껏 살았다면 KT도 밀리는 와중에도 이들의 체급을 보여줄 수 있는 한방 보였어요, 경기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라인전을 승리한 팀이 게임을 손쉽게 가져가는 균형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은 어떤 픽이 나올지 참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챌린저스 리그 오늘 새롭게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플레이오프부터 보셔도 네. 괜찮아요. 이 승부는 더욱더 뜨거울 테니까요. 그냥 역전이 나오면 그러려니 하십시오. 저희는 3경기로 돌아옵니다.